좋았어요. 부달주입니다. 오늘 제가 나무로 깎아볼 것은 방가사유상입니다. 뭐 이런 애들도 한번 깎아보고 요것도 깎아봤고 자신감이 붙어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그래도 제 실력에 솔직히 똑같이는 못 만들고 적당히 해볼게요. 보통 이런 판재는 두께가 50에서 55mm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두 장을 겹쳐서 나무 덩어리를 만들어준 다음 여기에 조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 본드를 발라서 붙이고 더 세게 붙이고 클램프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 나무에 본드가 굳을 때까지 목업을 만듭니다. 사실 제가 뭐 무형문화재 선생님들도 아니고 어떻게 바로 뚝딱뚝딱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목업의 재료는 유토고요. 기름으로 만들어진 굳지 않는 점토 같은 겁니다. 근데 뭔가 벌써부터 사유를 하고 있지 않아. 이거 방가사유상인데? 어쩐지 좀 건방져 보이네요? 뭐 어찌됐던 이렇게 나무 조각이 다 붙었다면 점심 먹기 전까지 스케치 끝나고 띠톡으로 자르기 라고 계획을 세워준 다음 근데 저 뭔가 직장인 여성처럼 입지 않았나요? 그냥 여기가 일터라고 생각하고 약간 직장인 출근룩으로 입어봤습니다. 근데 직장인 출근룩은 나무 먼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자 이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스케치를 해줄게요. 이거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쉬워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저거 제가 잘해서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재가면서 스케치를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전 쉬우니까요. 그래서 완성입니다. 는 아니고 측면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됐다면 이제 띠톱 기계로 잘라볼게요. 제가 무서울 때는 주먹 쥐는 습관이 있네요. 방어 기제로 바로 카운터 날리려고 주먹 꽉 쥐고 살아봅니다. 이렇게 톱 쓸 때에는 칼이 들어오는 방향에 손이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줘야 됩니다. 작품은 두 번 만들어도 되지만 손은 두 번 붙이기 싫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런 속도로 자릅니다. 저는 필요없는 양감을 덜어낼 때 측면부터 톱선을 따는 편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정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측면에 톱선이 다 들어가고 난 후에 이렇게 정면 외곽선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 이유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톱선을 미리 따놔야 이렇게 정면을 딸 때 측면 연필 스케치들이 다 날아가고 제가 남겨놓은 톱질만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측면 외곽에 필요없는 나무를 떼주면 아, 안 되네. 뭐 어찌저찌 기본 덩어리가 잡히는 겁니다. 그 위에 다시 스케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각할게요. 뭐 이렇게 깎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나저나 지난번 영상에 나무 깎는 소리 좋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ASMR 소리를 많이 넣어봤어요.
조심. 자, 여러분 집중. 이랬던 나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렸죠? 조각이란 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나가면 됩니다. 자, 잘 깎고 있나? 중간 점검도 해줍니다.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깎아가다 보면 심심해? 강아지가 놀아달라 합니다. 미안. 진짜 안 미안한 말투다. 자, 여기서 디테일 체크 한 번 더 해볼게요. 발가락은 이렇게 잡혔고, 발가락이 안 잡히면 이런 느낌으로 돼있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잡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도 어떻게든 기존 목업 디자인과 비슷하게 연출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반가사유상 아니었나? 왜 갑자기 서유기 현장법사가 나왔죠? 법사님, 대답 좀. 사유는 얻다 버리시고 갑자기 중이 되셨습니까? 우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채색을 해줍니다. 사실 조각을 기깔나게 해주면 저처럼 이렇게 채색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나무 결을 잘 못 읽기 때문에 제가 조각을 하면은 나무 표면이 허옇게 들떠요. 그 허옇게 들뜬 표면이 입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입체감을 살리고자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건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올리브오일입니다. 느낌을 오일로 잠재워 볼게요. 손님, 태닝 오일 좀 바르실게요. 저는 태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어깨가 유연해서 저 혼자 등까지 태닝 오일을 잘 바를 수 있습니다. 빠뜨린 구석은 없도록 꼼꼼하게 칠해주시고 손님, 저에게 오일을 막 묻히시면 안 되죠. 정색 한번 해주고 적당히 닦아주면 반가사유상 완성입니다. 최근에 촬영용 턴테이블을 떨어뜨렸는데 아주 흑살이 났지 뭐예요? 그래서 당분간 엔딩 컷은 이렇게 수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잘하죠?
실제 국립현대박물관에 있는 사유의 방에서 제가 직접 봤었던 방가 서유상의 우아함은 어디 가고 잘 먹고 잘 자서 조금 살이 오른 땡룡이 생각나네요. 왠지 저 발도 까딱까딱거릴 것 같고 저 두 손가락 사이에 돗대 한 대 끼우면 딱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조각으로 만나요. 안녕.